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저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제 콘텐츠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죠. 지옥은 대박이 났는데 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지옥행인가, 좀 자극적인 멘트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허브 그 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 기억이 나시는가요?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될 겁니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저 오늘이 이벤트 마지막 날이에요. 26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을 하셨다, 근데 결정을 못했다, 그러면은 혼자 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희한테 빨리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드라마가 오픈이 되면은 여기는 이제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올라가서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재료 소멸로 나오는 것들이 뭐 제 콘텐츠들이 지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네임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리산도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흥행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오징어 게임이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스위트홈이라는 이 드라마도 있었겠죠. 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제 콘텐츠들이,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이게 오픈이 된다라고 해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관련된 종목처럼 이렇게 막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뭐 따라 들어갔다 그런 분은 없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징어 게임, 그리고 나서 지옥, 그 다음에 나오는 드라마가 뭡니까? 고요한 바다라는 이 SF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공유라든지 배두나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저 스튜디오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저 스튜디오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고요히 바다라는 이 드라마가 개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글쎄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이 드라마로 나올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뭡니까? 고요히 바다, 아직까지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픈을 합니다. 개봉을 하니까는 그 전까지 움직임을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흐름에 따라서 OTT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OTT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밀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유독 제 콘텐츠가 좀 많이 밀렸던 이유는 결국은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오픈이 됐죠. 개봉이 되면서 재료 소멸로 여기서 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밑에서 조금 잡아 들어가면 된다, 요 라인에서 이렇게 조금 분할로다가 접근을 하면은 물론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년에 오픈이 될 수 있는 드라마 편수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런 부분들, 이미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로 얘네들은 레벨업을 한 겁니다. 몸값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드라마를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콘텐츠 또는 다른 OTT 채널에 판다라고 했을 때, 지옥을 팔 때에는 이 제 콘텐츠의 몸값이 100억이었는데 다른 드라마를 팔 때에는 이 지옥이라는 네임밸류가 들어가서 110억까지 몸값이 뜰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옥이 재밌네? 그러면 제 콘텐츠가 예전에 만들었던 드라마들도 한 번씩 조금씩 재미있을 것 같은 거, 한국에서 또는 시청률이 높았던 것들 위주로 해갖고 한번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 구 콘텐츠 역시도 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흥행을 하는 작품을 갖고 있는 OTT 채널이라든지 드라마 제작사의 몸값이 레벨이 되는 그 과정이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도 절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위에서 변동성이 큰 자리 또는 재료가 소멸되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눌리는 구간, 얘네 85,000원에서 지금 55,000원까지 밀렸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밀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언저리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겁먹고 여기서 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3분 허브리핑이라는 영상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영상 안에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시청할 수도 있고 이거를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벤트가 내일까지잖아요. 오늘까지잖아요. 그동안 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건데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결단을 못 내렸다 라고 하시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저희가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갤럭시 모니터리 주력주를 하나 200% 가까운 수익권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매도 진행이 됐으니까 빈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빈 자리는 새로운 종목으로 채울 거고 그 새로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에 나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따라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천천히 같이 비중 맞춰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